아, 그렇습니까? 어떤 일을 부르셨어요? 저 진짜 이번에, 급하게 달려왔잖아요. 네, 이번에 네. 가장 핫한 차량 드디어 전시장에 왔어요. 그렇구나. 시승차도 준비가 됐습니다. 시승차까지? 네, 시승도 해보셔야죠. 이 차가 왜 1년을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실 시간이 왔습니다. 기대되죠? 네, 차 좋습니다. 네, 네. 한번 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잭벌입니다. 저희가 저번에는 G1이 구경만 했었잖아요. 근데 드디어 오늘 시승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250 어떤 느낌일지, 또 시승 느낌, 그리고 얘가 공간이 또 엄청 크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승을 할 때 또 승차감이라든지 또 가속감 이런 걸 한번 느껴보려고 나왔는데, 이 G1B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박스카 형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베이비 지바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지바겐 닮은 것 같진 않고 살짝 올란도 어떠실지 제가 오늘 낱낱들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가 이제 4기통에 한 220만역대 정도가 돼요. 그리고 가격대가 6,100만원 요 정도 가격대 보시면 되는데, 저번 GLB 220이랑 좀 다르게 이제 앞에 그릴이 한 줄로 이어지면서 AMG 라인이 들어간 딱 저 전면 그릴 모습, 그리고 차폭이 되게 좁아요. 이게 보니까 한 1.8m 좀 넘더라고요, 차폭이. 네, 그 정도면 뭐 좁은 골목이나 이런 데는 진짜 쑥쑥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국내에서 좁은 데에도 주차하기 편하겠죠. 네, 전체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좀 우아하고 옛날 벤츠의 럭셔리 느낌보다는 귀여운 느낌 쪽으로 좀 많이 있어요. 저 앙증맞은 얼굴 봐봐요. 앙 다물고 있는 얼굴. 근데 이 차의 진짜 진면목은 옆모습이죠. 그렇죠. 네, 전면보다. 전면은 네. 뭐 누구나 기대하고, 근데 진짜 좁긴 좁다. 요즘에 이런 모양을 더 좋아해요. 쿠페형보다. 네. 그냥 정통적인 SUV 모양. 요즘 이런 게 더 땡기더라고. 그냥 쿠페형은 이쁜데 실용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GLB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GLA도 새로 나왔잖아요. GLA보다 훨씬 더 실용성이 커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봐봐요. 이 문 모양이 정말 정직하게 생겼잖아요. 이 옆모습이 타고 내리기 편하게 정말 뒷좌석을 많이 배려하는 거예요. 차 높이도 높아. 앉았을 때도 되게 여유 있는 공간. 이런 걸 나타내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름 AMG 라인이라 다 AMG 박혀 있고, 이게 AMG 휠이잖아요, 또. 네. 이게 지금 현재 19인치로 되는데, 이 차의 귀여움에는 딱 어울리는 듯한. 18인치도 왠지 작을 것 같고. 요즘 SUV들은 또 휠이 커야 또 느낌이 살잖아요. 자, 이제 뒷모습을 딱 보면은, 진짜 차가 좋은 게, 한거를 보면 끝나.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그냥 깔끔하게 돼 있어요. 네. 헤드램프라든지, 있고요. 밑에 부분 이쪽은 더미로 막혀 있고 AMG 라인이라 이런 데 좀 스포티하게 준 느낌. 이런 데 이제 크롬으로 다 감싸져 있고요. 자, 트렁크를 딱 열면 자 이제 전동 트렁크 돼 있고요. 이걸로 내가 차박을 한다? 껴서 자긴 좀 힘들죠. 안락하네요. 일자로 누울 수는 있는데 좀 각 잡게 되네요. 네. 앉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네. 네. 네. 자, 안에 공간을 한번 볼게요. 아, 저기 설명 다 써 있네. 근데 이 폭이 진짜 좀 좁아. 또 이 실용성을 위하는 또 부모님들 밑에 공간이 또 있네. 여기 AMG 매트 같은 것도 있고 비작은 공간이랑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얘는 그리고 뒷좌석 접을 때 뭐 버튼이 있거나 이런 건 크게 기대하지 않을게요. 네. 그리고 GLB는 여기 끈이 있어요. 이 끈을 당겨서 이렇게 폴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수동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폴딩을 해서 접어도 저기에 턱이 있네. 이쪽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여기서 뭐 차박이나 이런 여유 있는 공간을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분은 GLB 실내인데 이쪽은 다 이제 인조 가죽인데 레드 스티치 포인트를 줬네요. 뭔가 나는 좀 고성능의 느낌이다. 그래서 인조 가죽을 썼는데 뭐 느낌은 나쁘진 않아요. 이런 질감은 네, 다 플라스틱입니다. 역시나 원가 절감 어쩔 수 없습니다. 새로 된 걸 못 본 것 같아요. 역시 네. 벤츠의 과장님이죠. 같이 벤츠를 까주는. 아주 좋습니다. 한번 붙여주시죠. 임과장님입니다. 벤츠 까는 남자. 그리고 이제 실내에 딱 앉아봤는데요. 10.25인치. 아, 써 있으니까 리뷰 편하네. 여기 이제 넓은 액정화면. 이런 건 아주 귀엽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원형 송풍구가 3개가 있는데, 궁금한 게 이 원형 송풍구에 핸드폰 거치대 어떻게 달지? 아, 저희는 네. 저희 전용이 있더라고요. 그 거치대를 구매하셔야 되더라고요. 아, 원형이 들어갔구나. 네. 그리고 요 이제 밑에 보시면은 컵홀더랑 이런데. 근데 요 사이가 차가 좁아서 그렇지 되게 좁아요. 이쪽에 이제 펜으로 뭐 좀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과장님, 근데 이번 GLB 같은 경우는 네. 통풍 시트도 네. 없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 네. 그러니까 옵션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져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수입 SUV 차량은 급에 따라서 옵션들이 좀 나뉘어요. 네. 네, 그래서 GLA, B 2급에는 이제 GLC에는 들어가 있는 옵션이 다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64가지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 송풍구랑 이런 데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다 나오고, 이쪽 빨대선 이런 빨대선 있는데 이제 불이 나오고, 지금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에는 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벤치 하면 또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아니겠어요? 근데 요런 거 되게 좋다. 봐봐요. 머리 위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 네? 이런 게 되게 이제 이 차를 고른 이유거든요. 머리 공간, 앞뒤 공간이 되게 넓어서 개방감이 네. 죽이네요. 이게 왜냐면 운전석에서도요, 고개를 살짝만 들면은 바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늘 보면서 운전하다가는 바로 황천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가 굉장히 뷰가 좋아요. 뷰? 네, 그린하우스라 그러나요? 채광이 굉장히 좋고 창문이 다 넓어요. 그래서 이 주변 광경이 다 보여요. 창문이 굉장히 넓어요. 진짜 창문 넓다. 네. 그리고 이제 아 이거가 좀 패밀리카로 할 거면은 수동으로라도 뭐 선블라이드를 좀 넣어줬으면은 네. 되게 좋았을 뻔했는데 네. 아, 이런 게 좀 아쉽네. 배려가 하나도 없네. 그냥 이 버튼 네. 딱 하나 있습니다. 창문 열고 닫는 버튼. 이런데 이제 컵홀더랑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요. 일단 이 차의 최대 장점은 알겠지만 이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발 넣는 공간도 여기 있어요. 오늘 되게 두꺼운 명품 신발을 신고 왔는데 발 넣는 공간도 좋고 머리 공간 봐요. 이런 거, 요 정도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근데 단점 얘기하자면 시트 길이 봐요. 그거 거의 어린이용 시트 아니야? 이 정도면? 장기간 갔을 때 엉덩이 아픈 거 알죠? 길이가 이렇게 남아요. 제가 좀 키가 커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런 게 좀 여러분 단점입니다. 이 밑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 개방감이 되게 좋아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요쪽 보면서 요런 개방감 요런 거 되게 좋고요. 여기다 여기 이제 도시락. 야 진짜 오랜만에 정말 귀여운 아기자기 김밥 나왔다. 김밥. 네, 이렇게 수갑 들어있고요. 여기에 네, 수갑 찰 수 있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대 단점이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만약에 뒷좌석을 앉았다 했을 때 이제 송풍 방향을 제 쪽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5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거는 돼 있는데 이쪽은 송풍구가 없어가지고 핸드폰도 들어갈 크기도 안 돼. 아 이런 게 조금 아쉬워요. 이런 거 따로 추가 옵션으로 나중에 할 수도 있나요? 아직까지는 와, 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뒷좌석에서 또 진짜 장점을 또 하나 얘기하자면요, 이 창문이 완전 사각형으로 개방감이 있어가지고요 어디 시야를 가리는 게 없어요. 이 개방감 하나는 진짜로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인정. 하지만 아무 기능이 없는 건 빵점. 뒷좌석에는 공간 빼고 모든 거를 포기한 반면 그나마 운전석이랑 조수석 쪽에는 좀 화려하게 해놨어요. 여기 뒷좌석에는 한 1,000만 원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좀 단점으로 느꼈던 건데 이렇게 대충 딱 닦잖아요. 지금도 살살 닫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그냥 차를 자. 닫을 때는 네. 이렇게 닫으셔야 돼요. 해봐요. 이렇게 딱 열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GLB만 있는 게 아니에요. GLA도 있습니다. 일단 GLA는 GLB 크기긴 한데 얘는 뭔가 좀 다 유선형이네요, 다. 그렇죠. 좀 더 곡선이 있죠. 네. 이런데 모양은 다 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 좀 요즘 스타일이다. 과거 모델에 비해서 좀 해치백 느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 모델은 조금 보수적이었죠, 디자인이. 네. 얘는 네. 좀 SUV 느낌으로 나왔네요, 네. 이제. 네. 그리고 GLB랑 일단 요 헤드램프는 좀 많이 달라요. 뭐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여기 막힌 것도 똑같고. 얘가 좀 더 세련되게 나왔는데 요 가격대랑 GLB250이랑 가격 차이가 한 200만원 밖에 안 나잖아요. 예, 200만원 차이고요. 근데 문제는 220이 안 나와요. 얘는 250만 나와요? 네네, 250만 나와요. 그런데 바로 출고가 가능해요. 얘는 네, 장점이? 대신 GLB220보다는 400만원 더 비쌉니다. 490. 아, 400. 야, 그럼 나한테도 그냥 GLB 사겠네. 250. 아니죠. 저라면 이제 그냥 GLA를 빠르게 받는 게 언제 기다려요? 과연 얘는 옆모습이 확실히 다르네요, 그냥 GLB랑. 네. 여기가 좀 이렇게 꺾여 떨어진 거라. 근데 옛날에 비해서 차 높이는 많이 높아졌어요. 맞습니다. 실용성을 찾은 것 같아. 네네. 널찍널찍해진 것 같네요. 뒷모습도 저 GLB랑 아예 다르네요. 이게 이 헤드램프랑. 그러니까 GLB가 좀 박시한 디자인 때문에 인기가 좀 많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기 보면은 뒷모습 살짝 붙여줘봐요. 그러면은 저런 느낌하고. 어때, 구독자분들은 어떤 게 더 이쁜가요? 저거 그냥 저걸로 하네. GLA랑 비교해보고 싶어서 뒷좌석 공간을 또 막상 앉으니까 뭐 크게 차이 안 나네요. 그렇죠. 얘 근데 시야 답답하다. 이 창문이 되게 작아. 그리고 내가 왼쪽 돌잖아요. 얘가 이 기둥이 걸려요, 시야에. 그렇죠. 네. 그리고 등받이도요 훨씬 불편해. 얘는 좀 서 있어요, 등받이가. 그리고 이게 GLA랑 GLB 딱 두 개의 다른 점은 정말 루프라인이 누워있느냐 아니면 저렇게 정통적으로 직각으로 되어 있느냐 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실용성이 있다 보니까 저런 직각으로 저 딱 떨어지는 저런 느낌이 너무 멋있어요. 이건 다른 GLB 모델인데요. 이거는 시트 색상이 달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가운데 살짝 화이트 색상이 있네요. 이런 색깔도 있구나. 이렇게 문쪽 색깔도 이렇게 다르고 훨씬 인테리어가 난 것 같아요. 이렇게 투톤이 들어가니까. 이제 신은 차 왔다. 네, 한번 가보실까요? 그리고 보니까 얘가 원존이네요. 온도 조절을 딱 한 군데서밖에 못하네. 일단 저 같은
등치 있는 좀 남자가 찼을 때 처음 느낌은요, 시트가 굉장히 좁아요. 엉덩이가 쏙 들어가. 이거 엉덩이 살찌는 사람 어떻게 타나? 자기 어떻게 타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왜 목소리가 떨리지? 4기통 가솔린인데 디젤의 덜덜거림이 살짝 올라와요. 차라리 우리 갖고 있는 520i가 더 훨씬 조용해. 앉아서 이 운전하는 포지션 있잖아요. 포지션 자체가 거의 좀 세단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내가 SUV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밟으면은 엔진 소리가 좀 크게 들려요. 되게 멋있는 배기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윙 이런 소리인데 뭐 이렇게 뭐 가변적으로 주는 느낌이나 뭐 스피커에서 주는 느낌이 아니고요, 살짝 좀 엔진 소음 같이 들리는 느낌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차를 타면서 너무 이제 승차감은 논하지 마십시오. 네. 바닥 느낌 많이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밖에서 소리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좀 소홀히한 것 같아. 좀 막내급 차다 보니까 쭉 밟았을 때. 잠깐만 밟아도 우잉 나는데 이게 배기음은 아닌 것 같고 엔진 소음 같은 느낌. 밟고 얘는 S클래스 이런 거랑 다르게요, 한 0.5초 뒤에 튀어나가요. 부웅 이렇게. 터보렉과는 또 달라요. 부웅 이런 느낌 봐봐요. 부웅 이렇게. 엔진 소리만 확 커지고 차니까 이 차는 밟는 차는 아니다. 도심 속에서 컴팩트하게 차를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트가 되게 딱딱해요. 저는 좀 있으면 허리가 좀 아플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모드는 이렇게 컴포트, 에코, 이제 오프로드도 있네. 오, 인디비주얼, 개인적인, 이건 사적인. 굉장히 이거는 그래서 건들면 안 돼요. 사생활이기 때문에. 자, 스포츠 모드의 또 느낌은 어떨까? 이 아까 제가 엔진 소음이라고 했던 느낌 있잖아요. 그 소리가 조금 괜찮아진다. 조금. 그리고 브레이크 반응도 더욱더 강력해지네요. 살짝 살짝 밟아도 울컥울컥해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좀 밟았을 때 이 0.5초 느린 반응과 함께 배기음 올라가고 RPM 올라가지만 차는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운전 중에도 이게 터치를 할 수가 있는데 팔만 살짝 뻗으면 금방 타요. 근데 팔 짧은 사람은 좀 많이 상체를 엎드려야 되는 느낌? 그리고 터치 반응이 빠른 건 아니에요. 이 차는요, 처음에 전시장 오신 분들이 디자인과 공간감, 벤츠인데 여자가 타기에 너무 이쁜 모양, 이런 거를 보고 너무 좋다 좋다 하고 시승을 하고 나서 살짝 고민을 해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바로 시승을 하자마자 오케이 계약이요 이런 느낌보다는. 이따가 내려서 이제 과장한테 이거 또 어떤 요즘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 또. 그쵸? 혜택이요? 네, 혜택. 지금부터 도착할 때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가 도착했는데 지금 평균 연비가 7.3km 쏘쏘합니다. 연비는 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사면 어떤 서비스 줄 수 있는지. 네. 요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일단은 이 차는 아시다시피 채광이 좋고 그 그린하우스 창문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제가 썬팅을 제일 좋은 걸로 해드릴 겁니다. 누구나 다 해드리는 썬팅이 아니라 메리트 좀 떨어지는데? 정말 금액 보시면 놀랍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고객들한테 약속하는 게 뭐냐면 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차에 소소하게 돈 쓸 일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프로모션은 회사에서 해주는 거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좀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줘. 빨리 3만 명 좀 가자. 진짜 3만 앞에 3짜리 지긋지긋하다 진짜로. 맞아. 제법 구독 좋아요 이거 해야지 이거. 벤츠 임과장입니다. 임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임과장이었습니다. 제뻘이었습니다. 아 저 손발이 척척 맞는데 아주 아 그런가요?